민스터 대학교는 독일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민스터에 위치한 공립대학교입니다.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경우 네덜란드, 벨기에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학기 티켓으로 두 나라 모두 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학교 세미나와 수업이 열리는 주 교우궁입니다. 민스터는 지역 자체가 대학 도시로 도시 곳곳에 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기술경영학과인 제가 주로 가는 곳은 동그라미 쳐진 세 곳입니다. 저의 일상은 수업과 운동, 여행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절반 정도 각각 분포해 있어요. 운동의 경우 펜싱과 요가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100가지가 넘는 수업을 운영하기에 원하는 대로 골라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독일어도 학교의 수업의 일환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 토, 일의 경우 여행이나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제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학생 식당입니다. 입학식의 모습인데요. 교환학생도 참가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펜싱 수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수업을 듣는 장소인데요. 독일의 경우 수업이 15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민스터에는 크리스마스켓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루바인을 한 잔씩 꼭 한답니다.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죠. 바디 쉐입이라는 수업인데요. 매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떡볶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민스터 대학의 장점 중 하나는 에라무스, 즉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우선 여행이 있습니다.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근교 여행을 감으로써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함으로써 친구도 사귀고 독일 여행도 하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입니다. 저의 경우 도르트문트, 디셀도르프, 글팅겐, 퀼른 등 6곳을 다녀왔는데 모두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곳은 퀼른입니다.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것이 역사죠. 몇몇 여행에서는 독일의 역사가 담긴 곳을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서독과 동독 사이에 경계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외에도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경찰까지 동원돼서 퍼레이드를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파티가 열리는데요. 이것은 할로윈 파티 현장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춤도 추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들이 그동안 진행한 에라무스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굉장히 많죠? 여행, 문화 교류, 게임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행에 관련된 명언 중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이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여행도 물론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만 교환학생은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일 것이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중국, 이란 등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문화를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일어나는 깊고 영원한 인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요리하고 시간을 보내며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절반의 기간이 남았기에 100점 만점에 99점의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교환학생 한 번쯤 가보세요.